그러면 이제 가방 비우고 진짜 뭐야? 방금 펭귄이 우엑 이러지 않았어요? 무슨 일일까? 난 모르겠는데. 짜잔. 어디까지 했냐면 우리 시트럭이 아쿠아리움이 생겼어요. 어? 나 얘네 잡은 적 없는데? 야, 야 미친. 야 누구 맘대로 얘네 잡으래? 야 펭글링은 놀이 너 펭글링은 잡지 마. 야 부모 다 놨잖아. 미친. 펭글링 발사. 다신 여기 오지 마. 야 펭글링 또 돌아왔다. 야 이거 어떡하냐? 야 미친놈아 펭글링 잡지 마.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냐고 펭글링을 무슨 탄환 마냥 모아놨잖아. Seek fluid intake. 안녕 안녕. 펭글링 모아두지 마. 경고야. 있기만 해봐. 넌 파괴다. 어? 야, 일단 탈출해. 일단 탈출해. 아. 아.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딴 데다 놔. 펭글링 없는 곳에다 놔. 자. 여기.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여기면. 괜찮았지? 자, 펭글링 없어야 돼, 여기선. 아, 더럽게 모아두네, 진짜. 이거 어떻게 안 돼요? 이거 모드 없나? 펭글링은 진짜 안 잡았으면 좋겠어. 이 귀여운 펭귄들을 왜 여기 가두냐고, 이 사이코패스 같은 AI야. 펭글링들아, 여기 오지 마. 여기 오면 안 돼. 얼른 가서 부모님이랑 살아. 얘네들은 잡혀도 돼. 이따 어디 냠냠이나 좀 먹어야겠다. 펭귄링 어쩐지 이상했어. 펭귄들이 왜다 나와있나 했어. 자녀들을 이렇게 정신나간 AI가 잡아가가지고 이렇게 다 구하러 와준 거였구나. 이것도 모르고 우리 인간은 참. 물 어떻게 얻지 근데? 물. 나 방금 불의고기 먹. 아이씨. 불의고기부터. 아, 펭귄들이 이래서 다 나왔구나. 야, 이 AI 장난 아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제 시트럭이 근처 수생고기들을, 생명체들을, 조그만 생명체들을 무조건 수집해요. 근데 근처에 있는 작은 펭글링이라는 아가 펭귄들까지 수집한 거야. 그래서 부모 펭귄들이 이 아가 펭귄들 잡으러 다 내려왔어. 야, 나 이렇게까지는 될줄 몰랐는데. 글쩍. 이렇게 된 거였구나. 어떡하냐, 이 미안해가지고. 조약이라도 맺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보온병? 됐다. 그러면 1번. 펭귄 납치했어요. 정신 나간 AI가. 아! 아니, 물을 못 써, 연병을. Vital signs 어떻게 쓰는 stabilizing. 건데, 이거? 일단 불의고기나 더 잡아가자. 물이 너무 부족하네. 문유뉴. 이제 알았는데, 피통도 좀 채워야겠다. 어쩌지? 문유, 문유. 이거 어떻게 하더라? 구급 약품. 문유? 물, 요리 아니고. 맛이 좀 별로입니다. 섬유 그물 하나가 필요하네. 섬유 그물. 당연하게도 없지. 섬유 그물. 여기 있을까? 아니야. 여기 실리콘 류. 그럼 여기 있겠다. 너무 당연하게도 없네.
그러면 어차피 바이탈 사인 안정을 위해서 일단은 피통 늘릴 피통 회복제랑 섬유 그물과 위협 덩크를 좀 챙기고 뭔 소리야? 뭐 꽥 소리 나지 않았죠? 아 까먹었잖아 뭐 해야 되는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면 이거 먹어야 돼? 이런 걸? 기억 안 나. 이거로 일단 저거 하나 잡으면서 생각해보자. 기억이 안 나네 도저히. 아 건전지. 기억났다. 건전지. 아 리본 식물 구하기 싫은데. 리본 식물과 구리 광석. 이거 장비로 퉁칠 수 없나? 뭐뉴뉴. 배터리가 무조건 필요하구만. 수리독은 의외로 필요가 없네. 어째서? 아, 다 쓴 배터리를 티타늄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하자. 그럼 다 쓴 배터리를 티타늄으로 만들어서 리필, 스캐너, 탐지기, 수리도구, 시글라이드, 선전등. 아, 뭐냐뇨. 1, 2, 3, 4, 5. 그리고 이 건전지를 다 빼서 티타늄이랑 하나씩 결합하자. 그렇게 건전지를 장조하는 거지. 윗땅. 어? 티타늄이 8개밖에 없다고? 큰일이네. 이건 정말 천재 아이디어다. 티타늄 이렇게 만들어서 건전지 아끼자니. 응? 아, 맞지? 이거로 100% 충전. 근데 스캐너가 다섯 개가 생겨버리네. 어쩔 수 없나? 바다 원숭이들한테 주자. 야 니네도 도구 하나씩 써 하면서 주자. 됐어 다섯 개 했어. 뭐냐뇨.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건전지를. 어? 이거 막혔나? 건전지 그대로네. 내 헛짓거리가 안 먹히는구나. 그대로 나왔네. 야 바다 원숭이들아, 니네들한테 아이템 좀 다 나눠줄게. 아무나 가져가. 버릴게. 됐겠지? 낫단에서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해서 했는데. 그래 이게 될 리가 없지. 이런 꼼수가 될 리가 없지. 얌전히 건전지나 더 만들어야겠네. 자 이 정도면 여기서 캘 건 다 캔 것 같다. 틀었고 또 멀리 왔네. 바로 집 간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틀었고 저 프루토스 시도 때도 없이 소통 거네. 뜬금없이 가보자. 이렇게 중간중간 가야 뭐 또 거기 가면서 뭐 아이템을 어떤지 하지. 안녕. 아 미친. 내 가방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냥 치워 죽였네. 아 미안해라. 됐다. 여기서 더 가까이 가면 안 돼. 우리 펭귄이가 잡혀갈 거야. 그럼 이제 이 얘네들을 데리고 먹자. 아, 너무 잔인하다. 키워서 잡아먹네. 아 다섯 개? 아 일단 만들어. 일단 잡아먹어.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장기라고 해봐야 얼마일까. 그리고 소금 먹으면 오히려 수분 떨어지잖아.
아, 이럴 줄 알았어. 수분 떨어질 줄 알았어. 물더 만들어야겠네. 됐어. 이걸로 가자, 이제. 이제 알 안에 유물을 한번 가보죠. 알 안에 유물. 어디 있을까? 아, 파워셀. 아, 파워셀도 만들까? 나다쓴 건전지 있을 텐데. 다쓴 건전지를 파워셀로 만들어서 최고로 절약하고 있다. 아, 효과적이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배터리 만땅을 어? 만땅 배터리를 넣어놓자. 이거 쓰면 아까우니까. 그리고 그냥 배터리 두 개밖에 없는 거를 파워셀은 실리콘 고무가 필요하네. 그러면 이제 가방 비우고 진짜 뭐야? 방금 펭귄이 우엑 이러지 않았어요? 무슨 일일까? 난 모르겠는데. 아 이씨. 아 이름 변경 말고. 알 안에 유물. 그 금방이네. 금방 가겠다. 뭐야, 나 바로 나오게 됐어. 상상도 못한 바로 나오기가 됐어. 뭐였지? 아. 안녕. 아, 고마워. 참 얘네는 대가 없이 순수하네. 대가 없이 착하네. 나도 뭐라도 좀 주고 싶은데 뭘 줘야 될지 모르겠다. 냠냠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주면 좋아하려나?